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을 하는 운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의 운을 좀 빌리든가 조상님의 운을 좀 빌리게 되면은 딱 꼭대기까지 찍어서 탑 된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혹시 그 미스트롯 2 보시나요? 미스트롯 2요? 네. 봤어요. 한 봤어요? 네. 혹시 거기에 나오시는 분 중에 진짜 인기 많으신 분 중에 홍지윤 씨라고 생년월일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. 95년생이시고요. 네. 양력으로 3월 3일생이십니다. 3월 3일. 네. 홍지윤 씨의 예. 운세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볼 때 홍지윤 씨는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는 좀 부족하다. 그렇게 나와요. 이분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80% 90%까지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운이 좀 낮아지는 운. 낮아지는 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, 이분은. 천신의 빌든, 조상의 빌든, 약간 거기에 기운을 좀 얻었으면은 조금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그래요. 저렇게 그렇게 나와요, 홍지윤 씨는. 그러면 이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 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면은 이명웅, 영탁, 뭐 이찬원 이런 식으로 되게 승승장구하신 분이 있잖아요. 예, 아주 노력파예요. 그렇죠. 그런 분들처럼 혹시 홍지윤 씨도? 이분은 제가 단정 못 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운기 자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을 하는 운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의 운을 좀 빌리든가 조상님의 운을 좀 빌리게 되면은 맞춤이 돼서 딱 꼭대기까지 찍어서 탑 된다. 이렇게 나와요. 이게 뒷걸음질 친다는 게 예. 완전히 꼬꾸라지거나 아 그런 건 없어요. 아니라 예. 그냥 조금 살짝 그러니까 순위에서 살짝 밀리는 거예요. 그러면 혹시 제2의 뭐 임용 영탁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. 아. 그 대신 순위는 그러니까 순위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아.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위 안에 탑 7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지금 그 남자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. 그쵸, 굉장히 바쁩니다. 나중에 보세요.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. 아마 좋은 결과가 오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. 노력과 연습의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남몰래 울고 하면서 지금 용기를 굉장히 많이 내서 여기 지금 나왔는데 좋은 결과를 끝까지 얻으려면은 남들보다 또 두세 배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